진짜 성능센 치고 구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 동안 쓰던 메인 장비를 바꾼 거예요. 안녕하세요. 난쟁이라고 반갑습니다. 논쟁입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무슨 영상이냐? 가성비였던 헤드폰이 있는데 그 가성비인 헤드폰을 심지어 더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택가리 제품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원래 즐겨보던 채널이기도 하고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그냥 믿고 구매를 했어요. 어떤 제품이냐? 요! 헤드셋입니다. 지금 사실 그냥 겉으로만 봐도 굉장히 신뢰가 안 가는 헤드셋이죠. 왜냐? 이게 누가 봐도 그냥 게이밍 헤드셋이잖아요. 여기 어? Virtual 7.1 사운드 카드. 누가 봐도 평범한 게이밍 헤드셋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소니 MV1을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한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MV1 같은 경우가 50만 원 정도 하는 헤드셋이고 심지어 그 헤드셋이 100단이 나가는 그런 헤드셋들이랑 비빌 정도로 막 잘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 헤드셋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헤드셋 처음 썼을 때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야, 이렇게 좋은 오픈형 헤드셋이 야 소니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잘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막 그냥 처음에 그럭저럭이었었는데 착용감이 진짜 말도 안 돼가지고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 계속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인 9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95,000원이면 소개를 안 했겠죠. 네, 95,000원에 5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당 19,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가지고 영상 찍는 기준에서는 개당 23,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매우 저렴한 가격이에요. 왜냐면 바나와 가서 그냥 헤드셋 들어가가지고 가격 5만원 언더 끊고 보세요. 무슨 헤드셋이 있나. 그냥 게이밍 헤드셋들도 막 3만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제품 먼저 사세요. 사셨으면 이제 까는 거 보고 나머지 평가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 일단 사고 보시는 겁니다. 일단 사고 열면은 패키징 헤드셋 본품 이렇게 들어있고요. 안에 파우치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필요 없죠. 그냥 다 버리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파우치도 막 퀄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헤드셋이 들어가는 파우치가 아니라서 이것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요거 있죠? 요 DAC 아까 7.1 가상 지원한다는 이 DAC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여기에 필요 없습니다. 버리세요. 요 케이블 또 사실상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사극이기도 하고 케이블 품질 자체가 별로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덜렁덜렁하죠? 이게 잘 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본품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아, 당연히 무선 헤드셋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케이블은 영상 설명에 달아둔 링크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케이블이 이제 6.35mm 총알잭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랑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포함이 안 된 게 왔는데 포함돼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6.35mm 큰 거를 지원을 하고 출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6.35mm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그냥 여기에 꽂으시면은 딱 알맞아요. 패브릭으로 돼 있고 케이블 지금 그냥 말려 있던 건데도 딱히 막 엄청 구부러지는 부분 없이 잘 펴져 있죠. 잘 펴져 있죠. 꽤나 케이블 자체도 상당히 좀 얇으면서도 패브릭 처리도 돼 있어가지고 좀 튼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제품 외형부터 보시면은 어디서 약간 많이 본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소니의 MDR1 아리언 썼나? 그 헤드셋을 쓴 적이 있는데 진짜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이 무늬 있죠? 이 무늬를 제외하고는 그냥 게이밍 헤드셋이 아니고 음감용 헤드셋이라고 봐도 무방한? 약간 갤럭시 로고 박혀있는 게 아니고 XA 이렇게 로고 박혀있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음감용 헤드셋 같은 느낌 조금 나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빌드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퀄리티 괜찮아요. 여러분 게이밍 헤드셋들을 보통 사용을 했을 때 딱 느껴지는 느낌 뭔지 아십니까? 야 진짜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같다. 임시로 쓰자 약간 요런 느낌에 좀 가깝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냥 지금 딱 봤을 때도 여기 헤어밴드 여기 부분도 금속으로 돼 있고 여기는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뭐 엄청 삐걱거리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고 굉장히 단단하게 잘 결합을 해 있어요. 이런 중간중간 파츠들이. 그리고 헤어밴드 같은 경우도 인조 가죽이겠죠. 거기다가 약간 말랑말랑한 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가죽 마감만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써보면 야 진짜 딱 그 MDR1 시리즈 썼을 때랑 느낌 똑같아요. 진짜 착용감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서 폼도 약간 말랑말랑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귀에 닿는 부분도 그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2만원짜리 퀄리티는 절대 아니에요. 착용감이 그 흔한 게이밍 헤드셋들 느낌이 아니고 딱 봐도 한 10만원 넘어가는 좀 그 중에서도 착용감이 괜찮다고 소문난 그런 애들을 착용했을 때 딱 그 느낌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 무게 242g 굉장히 가벼운 무게죠. 그리고 케이블 만약에 이거 그냥 빼고 하면 238g 다 올린 무게다. 단자까지 다 올린 무게도 267g, 250g 언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게 자체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그 가격대가 나가는 헤드셋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무게가 좀 나가요. 장시간 헤드셋을 써야 되는 사람이면 오히려 가격대가 조금 낮은 헤드셋들을 쓰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어폰을 항상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어팟. 이어팟을 항상 메인으로 쓰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어폰이라든지 다른 헤드셋으로 메인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했었지만 이때까지 메인을 바꿨던 게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친구는 사실상 지금 메인으로 바꿔서 70, 8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혹시나 다른 메인이 될 만한 장비 있을까봐 테스트하는 장비들 잠깐씩 쓰는 것들밖에 없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이 헤드셋을 사용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아 물론 이제 밀폐형 헤드셋이다 보니까 이어폰 때에 비해서는 답답한 느낌이 있고 좀 더운 것도 조금 있긴 해요. 뭐 좀 오래 쓰다 보면 땀도 나고 그러는데 그걸 딱히 감안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착용감 하나만큼은 이때까지 써본 어떤 헤드셋보다도 편한 정도입니다. 아, 헤드셋을 사용 안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경을 썼을 때 여기 사이에 압박 주는 것 때문에 여기가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손오공된 것 마냥 이렇게 조이는 것 마냥 해가지고 막 두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 할 때도 약간 두통 와가지고 좀 오래 게임하다 보면 집중 잘 안 되고 해가지고 헤드셋을 잘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는 적어도 뭐 6시간 이상 사용을 했을 때도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착용감 하나만큼 진짜 왔다 진짜 따봉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착용감 말고 뭐 있습니까? 당연히 헤드셋이니까 음질 중요하겠죠. MV1이랑은 비교되는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걔는 일단 오픈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리 성향도 다르기도 하고 오픈형이 밀폐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리 퀄리티가 동가격대에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걔는 50만원짜리로 심지어 가장 최신에 나온 완전 메인 라인업으로 나온 데다가 심지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막 얘기 나오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당연히 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땐 사운드 퀄리티가 비교되는 건 아닌데 5만원 언더의 제품에선 사실상 이 제품이랑 비빌 제품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음감용 중에는 애초에 5만원 언더가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있더라도 진짜 그 회사의 막 제일 보급형 라인업 있죠. 막 그런 애들이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정도는 가야 사실 이 정도 사운드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가격대 헤드폰이랑 경쟁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이상한 노브가 있어요. 베이스 조절 스위치? 이런 헤드셋은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저음이 더 생깁니다. 이게 1, 2, 3단이라면은 저는 1단으로 써요. 왜냐면 이렇게 한 단계라도 올리면은 저음이 생기긴 하는데 그 저음이 뭔가 약간 꽉 찬 저음의 느낌이 아니고 벙벙거리는 저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이압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저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할 때는 좋지 못했어요. 뭐 음감할 때는 뭐 음악 성향 따라서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1단 정도는 올려 쓰시는 게 취향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게임할 때는 좀 불편했어요. 기본적인 1단을 했을 때 성향 자체는 하이 쪽이 좀 열려있는 사운드면서 살짝 전체적으로 다 잘 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대역이 막 엄청 부스팅이 확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고 밥을 먹는 것 같은 편안함 그러니까 꾸준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딱 썼을 때 방향감이 조금 구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MV1에서 썼던 그 방향감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고 이거 그냥 계속 쓰니까 사플 자체는 전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뭐 오히려 이제 이어폰을 쓸 때보다 차음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아주 미세하게 발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쓸 때 오히려 사플을 더 잘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어폰에 더 항상 적응이 되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썼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세팅을 하다 보니까 방송 세팅 가면은 그분 목소리 녹음을 따가지고 뭐 보정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는 오디오 테크니까 MOC MX를 썼었어요. MOC MX가 조금 많이 자극적인 소리거든요. 과한 쨍함이라고 해야 되나? 레퍼런스 정도의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알고 있고 그거 대비해서 얘가 이 정도니까 아 그러면 얘 정도에서 이렇게 보정을 하면은 레퍼런스 기준에서 이렇게 들리겠구나 해서 약간 그렇게 보정을 해서 했었는데 얘는 그냥 해도 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MOC MX 같은 경우는 착용감이 진짜 구리단 말이에요. 처음 딱 제품 생자로 사가지고 딱 끼는 순간 약간 이 빙고예요. 진짜 누가 옆에서 해서 약간 이거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래 쓰면은 약간 머리 두통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더 상위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보면 근데 사실 헤드셋에서 평할 게 황금 기어가지고 완전 전문가 이런 쪽도 아니고 뭔가 지금 헤드셋 쪽은 디테일한 계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점을 표현을 한 거니까. 근데 결과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실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뭐 사플이 잘 되고 뭐 소리가 씹히는 게 없고 그럼 믹싱 같은 거 할 때 괜찮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추천해준 분은 이제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카페 가보면은 이거 산 후기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후기만 봐도 진짜 좋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쪽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완전 전문 장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친구를 좋다고 평하고 굉장히 잘 사용할 정도라면은 특정 성향이 있는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처음에 이 제품 구매하고 무난하게 사용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품이 크게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싸고 좋다. 끝입니다. 한번 그냥 진짜 구매하셔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이어폰 가격이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게 이어팟 가격이랑 이어팟 얼마냐? 이어팟이 25,000원이에요. 아 이게 더 비싸네? 그거 구매하는 가격으로 이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세요. 엄청 싼 거잖아요. 좀 진짜 강추 드리고 하나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U 버전이잖아요. U 버전. 근데 이게 U가 붙은 모델이랑 U가 없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U가 있는 버전이 아까 그 USB DAC 있죠? 고다리 덱 같은 거. 그거를 추가로 주는 모델이고 U가 안 붙은 모델이 그게 빠져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차피 다 안 쓸 거기 때문에 뭘 사든지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싼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낀 돈으로 고다리 덱 이라든지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죠? 그런 거 좀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해서 차라리 사용을 하는 게 사운드 품질도 조금 더 좋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강력 추천을 드린 거는 이어팟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괜찮네요 그냥 좋네요 이 정도로 했지 막 진짜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한 거는 이어팟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이거 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케이블 뭐 당장 구매 안 하셔도 번들 케이블로 사용은 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다가 어차피 이거 중국에서 오는 거니까 그동안은 임시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가격도 최저가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할 때 진짜 속냄새 치고 구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 동안 쓰던 메인 장비를 바꾼 거예요. 저 이어팟 안 쓴 지 좀 오래됐어요. 9년 만에 바꿨습니다. 진짜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나 그런 게 다섯 개 뭐 썼지? 집에 하나, 사무실에서 쓰는 거 하나, 직원분 두 개 주고 하나를 굴림보님 선물 줬어요.